제가 이전에 전발 세미를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아, 근데 요즘 정말 진짜 바빠요. 네, 바쁘고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이제 뭐 일적으로도 바쁘고 제가 아무래도 회사원이잖아요. 월급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잘 채우시려고 하는 직원으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유튜브 이런 녹음 컨셉 하고 싶어서 하는 뭐 개인적인 일도 많이 담겨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슬프게도 전 제품이 지금은 없다 보니까 급한대로 있는 제품들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틴 립스틱이 나왔는데 크림심, 앰플리파이드 등등등 크리미한 제형들이 좀 단종이 됐고 이렇게 합쳐져서 탄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입술에도 되게 매끈하게 광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그 고급스러운 광택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장에서 한번 발라보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제가 계속해서 립을 지우고 바를 거 아니에요. 요 정도의 텍스처고 요 정도의 촉촉함이구나 라고 조금 분석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28가지랑 1가지에서 29가지가 지금 다 출시가 되었고 총 30가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컬러를 정확하게 이름을 볼 수 아무래도 저희가 아시죠? 이 영어도 한 끗 차이여서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네이밍 보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걸 업로드할 때 여기에 있는 한글 네이밍을 참고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발라놓은 컬러는 트루스 비 언톨드 네, 이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인데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딥 브라운 누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컬러에다가 인더 클리어 투명한 립스틱을 위쪽에 발라서 광이 살짝 떠 이 컬러로 좋아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가야겠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한 적정거리를 유지해서 하더라고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입술 주변에는 NW13으로 해서 조금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이용해서 좀 얼굴을 한 거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광이 역시 대박이에요. 저는 입술 이걸로 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그냥 오늘은 진짜 베이직하게 바를 거기 때문에 손으로 해서 가볍게 바를게요. 이게 입술 주변에 정리하기 되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 그 파운데이션보다 픽싱력도 워낙 좋고 약간 건조하지 않게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술 주변에 왜 잔선 잘 생기잖아요. 근데 얘가 되게 유연해서 뺑 움직여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린커 컬러입니다. 바로 쫙 올려보도록 그냥 쓱 바를 거예요. 핑크랑 베이지가 좀 섞여 있어요. 생제르만 컬러입니다. 짠. 생제르만은 제가 크림컵에다 믹스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거 두 가지 믹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톤이신 분들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사실 되게 독보적인 컬러여서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쟁여가셨어요. 발색을 하고 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보여주자마자 되게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면 딱 봐도 맥에서만 찾을 수 있는 컬러. 이런 흰기당당하면서 라벤더빛의 핑크 찾기 어렵거든요. 이 컬러. 딸기우유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커버가 되게 좋아서 근데 입술 안쪽에는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입술 외곽쪽으로 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핑크 페퍼민트. 이거는 뭔가 약간 모브 톤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보랏빛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리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풀로 발랐기 때문에 그래도 포커스를 뒀을 때는 괜찮죠. 센터 오브 어텐션 리얼 레드. 웜한 키가 좀 들어가 있고요. 진짜 그 물먹은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촉촉한데 발색이 너무 좋아요. 쫙 붙어요. 뭐 도구나 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 쉽게 바를 수 있도록 그냥 손으로 계속 문질러서 하고 손으로 입술 주변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요런 레드입니다. 이 레드가 핑크빛이 막 올라오는 그런 쿨한 레드가 아니에요. 진짜 물먹은 레드, 되게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은 레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메이크업 저 오늘 되게 연하게 하고 왔잖아요. 사실 이제 뭐 마스카라도 하고 라이너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약간 좀 되게 투명하고 은은한 거 좋아하고 얼굴 나름 쉬는 날 그래서 그럴 때는 요런 립 하나만 발라도 이렇게 생기가 딱 레드를 아직도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레드 립을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제가 인더클리어 말씀드렸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인더클리어를 투명 립인데 너무 좋은 게 이 집에 그냥 매트 립이 있다 근데 이렇게 촉촉한 느낌 내고 싶다 하시면 요거로 레이어드 하시면 돼요. 요게 어떤 질감이냐면 딱 봤을 때 그냥 진짜 리얼 투명인데 이 제 살결 보이시죠? 광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틴하게 바꿔주는 그런 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있을 지연에 이렇게 문질 그리고 뭐 이런 데에다가 문질러서 소음하게 연출하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괜찮죠? 뭔가 그 진한 느낌을 그라데이션 하는 게 너무 좋고 나 좀 볼륨 있게 하고 싶다 근데 뭔가 약간 립글라스는 부담스럽고 립밤 같은 경우는 좀 스며드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리얼 광도 오래 유지를 하고 싶다. 남성분들 선물해주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겠지만 되게 특별한 선물일 것 같은 느낌? 생딸기 느낌 같은 컬러였어요. 오 투명하다 올릴 뻔했네. 느낌? 자몽이 생각나네요. 스윗 하트. 근데 진짜 다 예쁘지 않아요? 텍스처가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발랐을 때 되게 편안하고 말린 장미 컬러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죠. 네, 요렇게 이렇게 이게 약간 빈티지한 컬러 코랄, 핑크가 다 믹스가 되어 있는 컬러인데 요거는 독보적인 컬러예요. 이게 정말 많습니다. 요런 컬러입니다. 코랄코랄한 컬러이고 봄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야. 콜 상관없는 컬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렌지도 보이면서 핑크도 보이면서 약간 좀 독특해요. 요게 플라밍고 같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라이트하게 표현 많이 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 자, 그 다음 컬러 추억의 컬러들이 되게 많네요. 모란지 근데 그거 아시죠? 예전에 모란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똑같아도 이 텍스처가 쫀쫀하면서도 보습감이 좀 있어서 이전에 약간 들뜨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겉도는 느낌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만 터치해도 쫙 붙어요. 모란지 컬러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짠! 처음에 바르고 온 컬러 기억하시죠? 거기서 좀 붉은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커피 컬러. 어때요? 좀 가을 니트를 딱 입은 다음에 딱 쓱 하기 너무 좋은? 꽤나 괜찮아요, 브레이브 컬러. 컬러입니다. 미드톤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지근한 컬러? 뭔가 중간 핑크여서 이 분홍. 분홍의 정석? 그 약간 분홍? 이런 느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하시기 좋은 핑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 입술은 아직 상태가 괜찮습니다. 보실래요? 상태 괜찮은 거? 그쵸. 입술 상태가 신기하게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뻑뻑하거나 그런 질감이 아니라서 편안하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짠! 다시 본 상태.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블랙 키티 컬러.
아, 저희 맥이 누드톤 되게 많잖아요. 사실 피부 톤마다도 이 누드톤 선택하는 게 또 다르고 어떤 컬러랑 이런 믹스 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보면 예쁘다. 근데 내가 바르면 뭔가 어색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누드인데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이 좀 한 방울 들어가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블랭킷. 약간 뭔가 머드? 여러분 베이스 컬러 하나만 발라도 당당해야 돼요. 좀 괜찮죠? 아모로스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아모로스 컬러는 여기다가 믹스해보도록 할게요. 단독으로 바르면 아마 이렇게 딥하게 나올 건데 이렇게 믹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레드 컬러이고요. 이런 레드 약간 주황기가 좀 들어간? 이거는 이런 레드입니다. 오렌지 레드 빛이라고 합니다. 웜톤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홍레드? 좋아하시는 워치 완전 꽃분홍 좋아하시는 분 이런 컬러예요. 빛 또는 핑크. 진짜 대박이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 나 쿨톤이다. 그 요런 느낌? 어때요? 너무 보라색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쁩니다. 왠지 모르게 제 피부가 더 맑고 투명하고 하얘 보이는 느낌은 뭘까요? 블랙 페이퍼 컬러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라 색깔 빛 컬러인데 이런 느낌. 이건 진짜 보라네요. 보라 색깔입니다. 미스 컬러입니다. 약간 살 핑? 핑크 누드 컬러예요. 이런 컬러. 아, 바로 커버가 돼. 이거는 밝고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베이스로 하면 되게 예쁘고 단독으로 발라서 아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이런 컬러들은 레이어드 하기 너무 좋다는 거. 약간 딥한 벽돌 색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립을 바르고 있는 동안 몰랐는데 옆에 새소리가 되게 크게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컬러 역시 다시 가을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 컬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컬러는 제가 그냥 이 많은 컬러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쉬는 날에도 그냥 뭔가 내 입술처럼 바르기 좋아서 그래서 파우치에서 들고 올 겁니다. 이거예요. 짠, 짠. 시팅 프루티 컬러. 짜라라. 너무 예쁘죠? 진짜 입술에서 돼요. 그렇고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그런 아무리 약간 베이스 빛으로 만들었었는데 약간 핑크 빛은 살짝 올려도 괜찮아요. 아니 마무리하니까 새가 아주 난리 난리네요. 난리 난리 이렇게 핑크 여기랑 여기 제가 또 이렇게 하다가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저는 발색을 조금 하나씩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순서대로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발랐던 스팅프리트고요. 순서대로 요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전 색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발색이 없어서 찾기 어려웠다, 매장 가기에는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발색을 했고, 사실 제가 막 포토샵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 입술도 톤이 또 여러분과 다르잖아요. 그런 미세한 부분들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나에게 맞는 좀 컬러를 잘 선택을 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참고용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하고 싶지만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고만 했으면, 럭키가 많이 떠들잖아요. 럭키를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럭키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시끄럽죠? 혼자서 노는 것 같은데